데이 3. 여기는 지금 미디어 등록하고 GPS 등록하고 그다음에 그 폰더, 트랜스폰더. 그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 위치 추적이 되는, 그러니까 바이크의 위치 추적이 되는 거죠. 추적이 되는 폰더를 장착하게 되는데 50유로를 내고 나중에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네,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하러 왔어요. 지금 하러 왔고 어제는 분명히 된다 안 된다 그랬거든. 근데 오늘 여기 좀 그 알프레드 우리 FM 레이싱 대표한테 얘기하니까 바로 됐어. 그러니까 이건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한국의 이남기 선수한테 직방으로 얘기한 거랑 약간 비슷하다. 어디 전 세계 어디 가나 어 이름 되면 되는 약간 이런 게 있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서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잘못된 거거든 이게. 맞아. 그래서 뭐라고 하고 여기 똥 한 바가지 쌀라다가 예, 출전 정지. 한국 선수도 출전 정지 나갈까 봐 제가 그걸 참았습니다. 만수 형, 형 아니었습니다. 안 참았죠 오늘? 오늘 만수 형이 저를 살렸습니다 오늘. 한국을 살린 거지 거의. 설사 막았고. 설사 막았고. 저 미디어 등록을 한다. 와, 드디어 미디어 등록 끝냈고 FM 레이싱이 알프레드 덕분에 아주 편안하게 미디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마누엘, 뭐 밀리볼트 이런 친구들도 실컷 찍을 수 있고 우리 선수들 모습도 사진도 멋있게 찍을 수 있고 다 준비가 됐네요 이제. Thank you, Alfred.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lfred. Okay. I have to bring my phone. Okay, okay. Mom, 나의 telephone. 엄마가 매니저구나. 마마? 마마? Very rich. Big money. I have three riders. Three riders? Yes, he has elder brother. Oh. Oh. I have Marcus from the game. This one. Oh. 아, 이런 데서 오니까 벌써 나도 사진 찍을 게 엄청 많잖아. Yes, yes, yes. FM 레이싱 여기 부스에 우리 선수들이 있는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스들이 쫙 이렇게 있고 빌리볼트가 바로 뒤에 있는데 빌리볼트는 없더라고. 여기가 빌리볼트 부스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다른 친구들이 있고 햇빛이 엄청나네. 옆에가 마누엘. 빌리볼트와 마누엘 부스가 따로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어. 오늘은 골드 투어 코스를 한번 탐방 네, 가보기로 했어. 갑자기 캐년 코스에 촬영을 가려고 나왔는데 차 안에 빌리볼트와 마누엘이 있어가지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어. 사진을 한번 찍긴 해야 되는데 바로 코스를 가는데 테스트 주행을 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One hour later. 아, 여기는 시투 스카이 비치 코스입니다. 비치 코스 아직 다 정비가 안 끝난 것 같은데 그리고 내일 코스 내일이 당장 시합인데 이거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 와, 물 색깔 끝내주네 진짜. 엄청 깨끗한 것 같아. 해변 옆에서 이 경기가 열린다는 게 참. 스카이 내일 경기가 열리는 코스 아직 코스 작업 중이고 위에 올라가서 봐야지 좀 전체적인 라인이 나올 것 같은. A few moments later. 라이딩 브리핑을 한다고 해가지고 밤 9시에 체육관에 지금 대표로. 가고 있습니다. 네. 대표로 정만수 대포는 지금 자고 있고 자러 갔고 철우 형님은 컨디션이 조금 서운하고 목관계 때문에 쉬고 계시고 저희가 대표로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들어는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C2 스카이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잠깐. C2 스카이 드디어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아, 이게 장비만 지금 한 15kg 되나? 15kg? 이제 가서 패독 가서 촬영 조금 하고
비치로 내려가야 되는데 오늘 햇빛이 엄청 강하네요.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뭔가 결전의 날이라는 느낌이 딱 든다. 오늘은 애들도 다 준비를 딱 하고 싹 이렇게 자비스 레이싱 팀 이렇게 있고, 이쪽 안쪽에도 또 보니까 영국 애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영국 애들이 비치 레이스가 열리는 해변에 도착. 드디어 시투스카이 첫 번째 경기가 열리는 비치 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았는데 관중석도 다 완료가 됐고 지금 선수들이 코스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까지 싹 해서 아마 여기서 점프를 해서 넘고 이쪽으로 진행을 해서 장애물 코스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모래가 이게 벌써 하얗잖아요. 먼지가 많아서 이게 이렇게 파이면서 미끌립니다. 파이면서 미끌어서 걷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광각이라 조금 넓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타이어가 이런 식으로 엮여 있습니다. 저쪽 안쪽에도 또 돌 이렇게 코스가 있어서 저 릅지대에서 나와서 돌로 돌밭 지나서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네. 정신이 없네. 지금 먼지 나고 해가 지중해라 엄청 뜨겁고 지금 경기가 시작이 됐고 각 선수별로 10초 간격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스 선수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지금 이 모래가 먼지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예. 지금 여기도 여기에서도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간 진짜 나무들 일부러 물을 뿌린 것 같아. 물을 그래가지고 미끄러워요. 물을 뿌려서 FM 레싱의 여자 선수 지금 뭐 호수도 난리 났습니다. 나무가 지금 물을 뿌려놔서 상당히 미끄러워요. 상당히 지금 모래도 막 분위기가 완전 미쳤어요. 그냥 여기도 타이어 코스도 지금 계속 비비고 덩치가 엄청 큰데도 이 친구들 지금 바이크도 들지도 못해. 막 오토바이 막 뒤로 던지고 백홀리 시키고 오케이 잘 출발했어. 정만수 선수 우리 만수 잘 출발을 했고 타이어 구간 이제 와 여긴 다시 개미족이 되네. 이 방 넘어오고 막 와
드라이브. 나이스. 야, 골이야, 골이야, 골이야. 아, 저기 찾았어. 아, 씨. 아, 장난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와, 바로 넘었다. 바로 넘었다. 오케이, 역시. 어, 자, 일단. 1, 2차 경기가 끝났고 지금 11시 45분입니다. 어, 아직 마지막 이제 엔트리 후발주자들이 나가서 이제 경기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만나가지고 점심을 어떻게 알아서 해결을 하던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 지금 안 보이네. 달라고 하고 나 내 것만 올리면 되잖아. 내가 그래도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다 찍었어. 어쨌든 봤지? 스마 씨발! 봤지? 아 잘했어 잘했어. 하이야 은근히 어려웠어 진짜. 아. 가자 가자 형 왔으니까. 어? 아까 제일 먼저 자비스가 들어왔잖아. 존나 빠르다. 여기 에어 장난 아니야. 에어? 어 여기서 점프 마지막 스파인 3개 있잖아. 목을 그냥 붕붕 날아다녀. 애들은 다른 애들 못하는 애들은 그것도 점프 뛰기 싫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째더라고. 근데 자꾸 뒤에서 막 옆치기 존나 하는 거야. 옆에서 막 오토바이로 여기 막 치고 막. 아 근데 아, 진짜 외국 한 바퀴 더 타고 싶다 근데. 근데 어. 외국 애들 진짜 못하는 애들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정말 많아. 아니 노래도 있으니까 재밌긴 하다. 사람들이 뭐 하나 했더니 자비스 쇼 하고 있네. 자비스 쇼 한번 해주고 만수도 할 수 있는데 못해요? 아 못해 오전 경기 끝나고 지금 다들 쉬는 타임. 돌 태어났네. 아까 돌 없었지? 아 이게 태어났네 좀. 응. 여기서 하도 걸리니까. 맞아. 이즈 이즈 스톤 스톤. 어 이지 이지. 어, 시트스카이 퀄링파이 어, 96명이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거기에 나온 성적대로 가장 빠른 선수들이 이제 준결승 결승 요거를 하는 타임입니다. 뭐 한 바퀴 도는데 1분 뭐 한 40초? 30초? 뭐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빌리 볼트가 저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와. 와 볼트 선수 미쳤습니다. 속도가 장난이 아니고 압도적인 스피드 볼트. 와 저희 타이어 구간을 넘어가지고 바로 이쪽으로 금방 올 거예요 아마. 매튜 그린 1,000m 내려갑니다. 벌써 볼트는 한 바퀴를 한 바퀴 일단 한 바퀴 이제 10분 정도 뒤면 마지막 결승전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앉아 있는 거 여기 땡볕에. 근데 뭐 관람료는 없지만 자리를 뺏긴다는 그런 또 동네 축제 한 5,000명 되지 않을까? 이거 보니까 외국인이고 우리가 선수니까 여기는 들어와도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아. 맞아. 한 5,000명 될 것 같아. 형 아까 전에 나 여기 앉아 여기 서 있었거든요. 겁나 무서워 여기 들어오는데.
와 날라온다 날라온다 와, 결승전 난리났어 난리났어 와 와, 와, 볼트 미쳤다. 와, 와. 매니는 아니고 맞다니까 여기 추월했다 영성이 봐봐 저기서 추월했다 아 여기서 추월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속보가 둘이 붙은 거겠지 붙었어 완전 왜냐면 근데 여기서, 추월은 저기서 했어 여기서 영상이 많이 있어 대전을 얻기 시작합니다 미스터 빌리버 Selamat tinggal, selamat tinggal. Bugünkü plajı işimiz tamamlanıyor değerli seyirciler.